어떤 내용들로 저 보호망이 가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부분들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유병자 몸은 여기 보시면 3, 2, 5에서 5를 봐보세요. 5년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접, 여기 암도 다 포함이 되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당연히 암 환자분들이 입원해서 수술을 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았으면 거절이란 거죠. 325도 다 거절이에요. 325뿐만 아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모두가 5년 안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5년 안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요즘에 나왔던 335. 이 모든 게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봐도 325와 335에서 중요한 게 2년 이내 입원 수술이냐, 3년 이내 입원 수술이냐 똑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5년 이내에 암은 무조건 공통이란 거예요. 325든 335든 355든 5년 이내에 암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암에 걸렸으면 유사암이든 일반암이든 모든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이러면은 다 일단은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죠? 30대, 40대의 발병률 1위가 갑상선암이에요. 여성분들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30대, 40대 부동의 1위가 갑상선암 아니면 유방암이죠. 남성분들도 요즘에 많이 진단을 받고 있어요. 3개월만 지나면요. 표준 상품으로 가입이 된대요. 갑상선암뿐만 아니고 갑기경제, 갑기, 기타 피부암, 경계선 용량, 제자리암. 이네 가지가 3개월만 진다면 표준 상품으로 가입이 된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볼게요. 갑상선암 3개월만 지나면 기준이 0기예요. 1기, 2기, 3기는 가입이 안 되고요. 0기, 초기. 그리고 고객의 암 경기죠. TNM 별 상의할 수가 있어요. 3개월만 지나면 표준 상품으로 무서류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서류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데 웬만해서는 무서류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갑상선암뿐만 아니고 갑기경제 이 모든 게 3개월만 지나면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갑상선암뿐만 아니고 여기서 갑상선암 예시인데요. 갑기경제 진단받고 3개월만 지나면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1년 정기간 부담보로. 네. 자, 이건 뭐냐면 3개월만 지나면 암도 가입이 되고요. 물론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이나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이나 그쪽 부위는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그쪽 부위 말고도 다른 부위가 다 보장이 바로 즉시 보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암 진단 그 5천만 원 되고요. 물론 1년이 지나고 정기간 부담보로 1년이 지나고 자, 3개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암 진단도 가입이 되고요. 유사암도 가입이 되고요. 물론 유사암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뇌혈관도 가입이 되고요. 허혈성도 가입이 돼요. 수두비는 암 수두비, 유사암, 17종, 131대 상해 질병 수두비가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또 표적, 항암, 양성자, 다빈치, 간병인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수술 비용도 많이 드는 뇌, 심, 풍돌문 수술비까지. 그래서 5대 질환, 신장, 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간, 폐, 신부전. 이 다섯 개의 5대 기관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17종에서 스텐트 삽입술, 코의 색전술, 부정맥, 네, 클립 견착술, 관상동맥, 심장 판막.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